여보세요? 민아 개운서로 와, 개운서. Let's get it, man. 그 까만 차 하나 있을 거야, 까만 차. 아빠 차야? 10만 기념으로 바꾼 거야. 아니 돈이 어딨어? 아 우리가 돈이 어딨어? 이게 뭐야? 어? 아 진짜 차 산 거라고? 진짜 차 산 거라고? 말도 안 돼. 그걸 집에 이제 다 줬다고 지금? 아 이게 영상 올릴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무슨 상황인지. 아 이거 카메라를 쥐어들고 나왔는데 거의 방송 중독이야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근데 차가 왜 제 차죠? 차가 이거. 와 이게 시계가 있네요 이 차는. 와 디자인 여러분 거의 뭐 BMW인 것 같아요 지금. 오. 아 저긴데? 아니 어디로 가? 왜 뭐? 아니 나 지금 아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뭐야? 가보면 알아. 밥도 못 먹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드 배우들. 아 뭐 이런 여러분 저는 뭐 이런 뭐 깜짝 선물 이런 거 사실은 아 뭐 저는 제가 이동도 하지 않는데 뭐 뭐 받을 만한 선물이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스튜디오에서 아마 지금 그 이제 채널 아트 그거 투사 요거를 그냥 뭐 대충 이제 셀카 찍은 걸로 박아놨는데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뭐 오늘 할 거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좀 주접 떠는 걸로 좀 예상이 되나 여러분들. 뭐 할 때 됐잖아. 맞는 말이고 사실은 차도 뭐 면허 딸 필요도 없으면 바로 운전해 주네. 바로 쭉 가주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일단 뭐 중 느낌 난다. 숭숭 간다 얘들아. 쭉 진행한다. 뭐 그냥 연예인이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좀 일단 리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네. 형 차에서 안 된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면허도 없다라는 거. 전혀 무지합니다, 차에 대해서.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아직 안 알려주고 있고. 뭔가 먼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 유튜버에서 함께 녹록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10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요런 게 좀 제가 깜짝으로 감사 영상을 드릴 줄 몰랐어요. 상당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 앞에 10만 명 있다고 상상하면은 뭐, 지금 굉장히 영상을 이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죠. 제가 원래 집을 가는 길인데 이게 좀 봉변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제네시스가 있어버리니까. 제네시스가 좋은 차인 줄 좀 몰라서 제네시스가 그리스로 마시나요 나오나요 여러분들? 그 헤네시스구나. 아 메이플 소리 여러분들 헤네시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무튼 뭐 TMI고요. 와 이제 진짜 여름이야 뜨거워 완전 오늘은 내 생일이야 즐거워 완전. 와 10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호수, 강이죠? 강이고요. 이게 서울에서도 충분히 이제 드라이빙 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일단은 잔잔하게 이렇게 또 즐겨보면서 일상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시간. 제가 말이 많아서. 말을 그만하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편집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또 촬영이. 이게 지금 어디 뭐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무섭습니다. 와우. 결혼의 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를 대비한 딥 클렌징입니다. 오, 무서워라. 드라이빙 여러분,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사실, 우리는 현실 속에 묶여있지만, 이 구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유롭죠? 늘 현실에 발을 두고 있지만, 이상을 꿈꿔라. 못 살리나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조금 이따 뵙죠? 붙였어. 혹시 보여? 안 보여, 진짜.
소바인쿡이 사실은 체인점이죠. 이제 강남역에서 한번 먹어져 있는데 일단 2층에 좀 매치되고 저희는 이제 5층으로 일단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또 5층입니다. 이게 사실 무서워. 이제 육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운명의 숫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 안 짜졌어. 아, 네. 아, 와. 거의 수돌이가 맞죠. 오. 와. 아, 이게 이제 거의 트와이스예요. 이제 트와이스. 야, 이게 여러분들 그 메이크업의 세계가. 형, 메이크업 하시고 싶으신 스타일 있으세요? 그 혹시 프로듀스의 이진혁님. 나 몰라. 아, 진짜. 앞머리를 좀 띄울 수 있으면. 그럼 이거 어디 그 우리 어머니 이 너무 과한가? 촬영 컨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촬영 컨셉은요 좀 아이돌 아이돌스러워. 네네네, 그렇게 조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을. 네. 메이크업 먼저 할게요. 셋이 여기 다른 분들이 오셔서 네. 이쪽에서 메이크업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셋이까지만 해주세요. 네. 아, 네. 아, PC방이야 거의. 보통 그 여기는 어떤 쪽으로 찍으러 오시나요? 사람분들이 배우분들도 많이 오고. 아, 배우요? 아, 지금 오시고. 아, 진짜요? 혹시 유튜브는 좀 보세요? 전 뷰티 좀, 아, 아무래도 이쪽 네. 하신다 보니까 전 뷰티는 아니라서 가지고요. 어떤 아, 저는 그냥 대학생 유튜버입니다. 아. 재근이가 보내줬어 만원 만원 재근이가 보내줬어 만원 만원 네, 네. 저는 야,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될지 이제 이진혁이 될지 한 끗 차이거든. 네. 사실은 믿어볼게요. 차이 보일 때 어. 얼굴 어디까지 바르셨어요? 제가 선크림 한번 바르고요. 여기 트러블이 좀 있어서 여기만 비비 조금 발라요. 오늘 촬영하시는 거는 아, 그 이제 채널에 배너에 그 아, 이제 올라갈 배너에 네네. 올라갈 최근에 이제 10만 명을 찍어가지고 뭐라고 치면 나와요? 아, 저요? 네. 그 미미미 누라 치면 나오거든요? 네? 그 그냥 미누라고 치면 나와요. 이름이 김민모여가지고 피부가 좀 제가 검정 그냥 보통 남자분들 아, 그래요? 제품이 이게 다 같은 건가 봐요. 어렸을 때 말고는 이게 본 적이 없는 붓이네요. 이게 집 갈 때 영삼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신이 되겠죠?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쉽지 않네요. 고개는 내리시고 눈만 위로 보시면 돼요. 후회다 올라가서 독립군이다, 독립군. 봉오동 전투다. 야, 드디어 의열단이야. 얼굴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게 그 쉐딩 뭐 그런 네. 그런 거예요? 쉐도잉 아니야? 쉐딩인가? 네, 쉐딩이라고. 아아 쉐딩 받아쓰는 거고. 아, 이분 좀 주시고. 아, 이게 토이 에어스. 아, 쉐도잉. 아, 제가 대학생 유튜버라 죄송합니다. 쉐딩 토이도. 쉐딩하고 쉐도잉 깔고 레전드다. 약간 좀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호두 바세린. 아, 진짜. 아, 이걸 또 받아주네. 바세린. 머리 또 저기 방구석 박사가 있어서 엉망진창 엉터리 박사 한번 체크 좀. 느낌이 이게 이거 나오셨을 때 엄청 납치력 갑니다. 일단은 플러스 505 플러스 505로 가겠습니다. 505로 가서 505 플러스 555로 가겠습니다. 55 근데 이따 돼요. 또 이응도 또 5로 이제 어딩이 되기 때문에 50 예약이 조금
아, 아 보이나? 아 5년 뒤에 다 낼 거야. 네, 여러분들 찐역이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프로듀스 101 그리고 이진혁님을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일단은 미리 좀 죄송하고요. 일개 유튜버라는 점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맞잖아. 일단은 미쳤다 얘들아. 오수 여유다. 아 좋아요. 맞잖아. 약간 좀 깊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난 거. 눈이 되게 신기하고요. 이게 사실상 구도만 바꾼 포테이토야. 이게 마법이야 얘들아. 구도만 바꾼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촬영 Let's go. 박스 가운데서 한쪽이 보이네. 테스트 한번 할게요. 아 테스트? 이거 멀리해. 와 미친다. 오케이. 오케이. 미쳤지? 아 미쳤지?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아. 이런 거 좋으신데, 사연. 정맥이 나온 것 같은데? 네. 포스트 한 번만 보여. 네. 와, 진짜. 너무 철네. 팔이 다 나. 진짜. 진짜 뻔뻔하다. 진짜 거의 작기야 이거. 거의 와 수치스러움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속도 빙이야 돼. 안 그럼 안 나와. 거의 비와 새로운님이네. 오오오 목이 거의 이모는. 오 괜찮은데? 괜찮다. 오 진지한 와. 거는 지금 와. 충분히 나왔어. 여기 발랄한 게 있잖아. 너무 과해. 뭔가 밝게만. 오케이, 살짝. 오케이. 한 번 더. 마지막. 오케이. 괜찮으세요? 네. 아, 너무 좋네. 렛츠 겟 잇 매. 제가 찍었는데. 제가 찍었는데. 아, 제가 지금 풀메여가지고 아, 어디 올리?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 함에도 일단 뭐 많이 알아보네. 일단 막말로 10만 같지 않는 10만이다 자, 뭐 100만 같은 10만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단 너무 의미 있는 시간에서 또 이런 촬영도 처음이어서 일단 여러분들 뭐 기가 막혔잖아. 또 알아보신 분들 계시면은 인사 많이 해주세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뭐, 뭐 사인 부탁하면 사인도 해줄게. 맞잖아 여러분들. 미쳤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미 미래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보도록 하죠. 맞잖아. 괜찮잖아.